여기에 모인 우리 몇 장이죠? 620장. 잘 하시네요. 이 찬송가 이게 다 바뀌어가지고 620장 우리 다 같이 기도한 마음으로 보겠습니다. 여기에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288장 마지막으로 이 찬송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비로소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이로다. 이것이 나의 감정이야. 이것이 나의 오늘 말씀 받기 위해서 잡심해서 사이자 목사님 나오실 때까지 기도하겠습니다. 세우신 강사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 또 이 교회 현장에 필요한 말씀을 허락해달라고 잡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송 80장을 찬송하시고 둘째 날 IMC 임마누엘 미션교회 부산지에 집중 집회 이전 사전 캠프로 말씀 받고 기도하겠습니다. F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주 나시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는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대에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곧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는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는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는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우리 조은수 목사님 모시겠습니다. 나오실 때 어제보다 2-3-7배로 그 뜨거운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목사님 모시겠습니다. 이번 그 집중훈련은 부산 지역 집회를 앞두고 열리는 그런 개교의 집중훈련입니다. 실제로 부산 지역 집회를 앞두고 지금 이번에는 지금 메시지 흐름이 3팀을 미리 좀, 어떻게 보면 이제 준비해 놓고, 이제 캠프를 실제로 이렇게 하는 그런 흐름이죠. 첫 번째가 이제, 서미팀이랍니다. 서밋이 되고, 또 서미팀은 이제 미션을 전달한다. 두 번째가 이제, 인턴십 팀. 세 번째가 이제 헌신팀이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많은 목사님들이나 또 중직자분들이나 렘넌트들이 말은 아는데 실제로 이 부분이 개인에게 명확하게 저게 무슨 말인지 어떻게 하라는 건지에 대한 그 분명하게 답이 나와지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이 제가 들어요. 제 개인적으로 이제 그렇고 또 제가 전국으로 이렇게 세계로 이렇게 순회를 하다 보니까 목사님들을 만나게 되고 성도들을 만나서 이렇게 대화하거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다락방 전도 운동의 메시지 흐름이나 어떤 단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목사님들이 좀 어렵게 여기고 또 어려워지고 또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에 대한 부분들을 잘 이렇게 적용이 잘 안 되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 자신도 어떻게 보면 유 목사님의 어떤 메시지 흐름 가운데 나오는 단어라든가 또 시대의 어떤 흐름 따라 뭔가 나올 때마다 한참 지나고 나서 아 그때 그 말이 이 말이었구나 이렇게 깨달을 때 많더라고요. 저는 이제 간단하게 어떻게 보면은 좀 이해가 될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 했으니까 제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현장이 있고 또 제가 실제로 사역을 하다 보니까 목사님이 하시는 메시지가 전부 다 전도운동을 두고 하는 메시지이기 때문에 그 말들이 조금 이렇게 제가 이해가 되는 부분들이 실제로 제가 전도를 하고 있고 전도 현장을 가지고 있고 실제로 이제 사역을 인도받다 보니까 아 저 말이 이런 말이겠구나 하는 것들이 조금 제게 이제 제 수준에서 이해되는 부분이 좀 있거든요. 사실 여러분 교회 안에 예를 들면 뭐 기축교회 하는 분들은 성도가 몇 명 없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한 사람이다. 뭐 목사님 가정이다. 또 이 뭐 성도가 뭐 한두 명밖에 없다. 이럴 때 새 팀을 준비를 하라는데 뭐 이렇게 좀 힘들 수 있잖아요. 뭐 어떻게 하라는 건지 뭐 뭘 하라는 건지 간단하게요. 진짜 여러분이 복음이 뭔지 그 복음에 대한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진짜 우리가 알면은요. 여러분 진짜 어떻게 보면 이제 복음 서밋이잖아요. 우리가 복음이라는 걸 진짜 알면은 복음만큼 서밋이 있습니까? 다른 말로 그 복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만큼 서밋이 없거든요. 그러면 그 복음 안에서 분명히 나와지는 게 미션을 줄 수 있고 미션이 나오거든요. 저는 복음 깨닫고 난 뒤에 그 복음으로 내가 진짜 구원받고 구원의 축복을 좀 깨닫고 보니까 그 안에서 이게 미션이 나오더라고요. 제게. 그러고 나니까 사실 시간표 따라 응답이 왔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제 밑에 있는 교회나 부교육자들이나 성도들에게 사실 인턴십 할 수 있겠더라고요. 다른 사람에게. 그 실제로 뭐냐니까 이거는 다른 말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전도운동이죠. 전도운동. 초대교회 마가타르 앞에 일어났던 하나님의 그 역사가 로마까지 실제로 제 개인이 복음 전에서 복음 받은 새신자와 그러므로 또 이제 교회 성도들이 구성이 되지면서 사실 제가 부족하지만은 성도들과 함께 같이 이렇게 인턴십 속으로 들어간 거죠.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헌신팀이라는 말은 조금 더 다른 말로 말하면 이거지요. 이명계야. 조금 더 다른 말로 말하면요. 요래 되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은 사실 이 땅에서 전도운동하는데 가장 필요한 부분 중에 하나도 경제잖아요. 여러분 개인과 교회의 하나님이요. 경제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난다. 이걸 잡으면 조금 더 뭐 다시 설명하자면 저는 이래 됐어요. 진짜 복음을 알게 되고 그 복음으로 내가 구원의 축복을 조금 깨달으니까 내 자신도 보이는데 그 다음에 뭐냐 세상이 보이더라고요. 내가 보이고 세상이 보이고요. 내가 누군가를 알게 되고 세상이 지금 어떤 세상인가 알게 되니까 좀
뭐랄까요? 아, 될 수밖에 없겠구나. 진짜 하나님이 바울을 부르셔서 이방인들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왕들 앞에 세우기 위한 나의 택한 그릇이다. 아, 나는 너무나 모자라고 부족한데 이 하나님 은혜를 그리스도 구원받은 나를 하나님은 쓰시겠구나. 당연히 응답이 오겠구나. 이런 것들이 제게 믿어졌거든요. 그게 뭐냐니까요. 아, 이 세상에는 모든 것 다 있는데 하나가 없어서 망하는구나. 이 세상에 모든 것 다 있습니다. 하나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내게 내 문제, 가정 문제, 여러 가지 어려움과 문제를 통해서 나와 우리 가정이 세상이 그럴 수밖에 없는 진짜 문제, 그거 하나 깨닫고, 그래서 그리스도 하나 깨닫도록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셨구나. 그리스도 하나 얻고 나니까, 아, 하나님은 내게 어려움을 주시고 문제를 주신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걸 통해서 복음 그리스도 하나를 하나님에게 깨닫도록 하나님에게 은혜를 주신 거구나. 이래 되니까요. 하나를 얻었는데 이 하나 안에 모든 것 다 있겠는 게 보였어요. 진짜요. 그러고 나니까 제게요. 솔직한 말로 뭐냐. 아, 모든 것은 다 과정이구나.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는 과정이고 시간표구나. 그 분명히 앞으로 이런 응답이 오겠구나. 이래 되겠구나. 그러니까 솔직한 말로 이게 좀 죄더라고요. 이거 뭐 제 개인적인 간증이니까 이해하시고 들어주세요. 제가 개척을 할 때 부교역자로 있을 때 조그마한 예배당 안에 요 강대상 뒤에 칸을 막아가지고 요 뒤에 방이 있었어요. 그 방이라 하기에는 뭐 이상하고 하여튼 예배당 안에 강대상 뒤에 요런 식으로 문을 열고 들어가면은 방이 이제 두 칸 있었어요. 방이 두 칸. 뭐 예배당이 뭐 한 20평밖에 안 됐으니까 방인다 해본들 뭐. 전기판넬 깔아놓은 그 공간에 이제 지하고 집사람하고 애 너희하고 여섯 명이 이렇게 살았거든요. 뭐 제가 한 달 사례를 그때 당시 한 20년 전이죠. 제가 20만 원을 한꺼번에 다 받아본 적도 없고 매주 헌금 들어오면은 목사님 사례, 목사님 생활에 필요한 거 가져가고 조금 여유나면은 제가 받고. 그러니까 애들을 지금까지 제가 참 유치원을 한 번도 못 보냈어요. 제 애들 4명을 그때 당시에. 그거 제가 뭘 할 수 있는 게 없죠. 할 수 있는 게. 지금 돌아보면은 진짜 뭐 하나님 은혜로 왔는데 그 어렵고 힘든 상황이 어렵고 힘들다고 느껴보지를 못할 만큼 하나님 은혜로 왔어요. 물론 이제 제 가족이나 뭐 집사 같은 경우는 많이 어렵겠지요. 그러니까 그런 가운데 있다가 어느 날 이제 제가 개척을 하게 됐단 말이에요. 근데 그 부교육자 생활을 하는 동안에 진짜 하나님 은혜로 하나님이 세금표고 하나님 하시니지만은 제가 그 교회 부교역자로 가고 그 교회가 완전히 그냥 살아났거든요. 제가 그 부교역자를 쓰면서 전도해가지고 진짜 그 성도들이 완전 불신자들 그들이 지금 그 교회 장로로 있으니까요. 제가 그때 당시에 복음전에서 예수 영접해가지고 그 교회에 제가 데리고 온 성도들만 하여튼 제 얼굴에 얼굴 떠오르고 기억나는 사람 한 30명.
그러니까 그 감기된 사람이 모였으니까 당장 에비당이 꽉 차고 갈 거예요. 그런 이제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어느 날 제가 이제 개최를 하게 된 겁니다. 그 개최할 때 목사님이 제게 그날 헌신 예배, 쉽게 말하면 이제 조전도사가 이제 오늘부로 교회를 사역합니다. 그래서 이제 인사 드리는 예배를 들고 나니까 돈을 이제 15만 원 주시더라고요. 3년간 거기에 부유께 있으면서 내가 놓을 때 돈 15만 원 받고 놓았는데 예배당 안에 살다가 이제 귀치에서 놓으려니까 집이 있어야 되잖아요. 집을 얻을 돈이 없는 겁니다. 이래가지고 카드로 500만 원, 카드론인가 500만 원 빚내가지고 그 투룸 하나 얻었습니다. 투룸 하나 얻어가지고 이제 애들하고 이제 집사람 살고 저하고 이제 그래 이제 교회를 사실 제가 개척했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돌아보면은 진짜 뭐 하나님 은혜지요. 하나님 은혜인데 제가 그렇게 개척해가지고 지금까지 인도받아 오면서 제가 이게 답이 딱 놓으니까요. 아, 하나님 앞으로 이런 교회에 우리 교회에 쉽게 말하면 응답과 증거와 시간표가 오겠구나. 그러니까 앞으로 성전 건축 그리고 전도 운동에 필요한 시설 그 가운데 그래 교회를 개척 시작해가지고요 불신자에서 복음 받은 새신자 한 명으로 현장에서 전도 운동 해가지고 15년 좀 지났는데 제가 교회 시간표에 저희들 이제 건물을 살 시간표가 또 온 겁니다. 하나님 시간표에 이제 첫 이제 뭔가 우리가 건물을 사야 되는 우리가 이제 필요한 시설을 하나님 딱 주셨는데 거기에 도전해야 되는 시간표 딱 왔는데 제가요 하나님 은혜로 현찰로 현금을요 제가 1억을 헌금했다 교회. 그 말은 개척하면서부터 한 십몇 년 오면서요 제가 모은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왜 이 시간표가 올 거니까. 그 솔직한 말로 이러면 우리 성도들이 놀랬다니까요. 아니 우리 성도들 알 거 아닙니까? 제 한 달 교회 사례비 제가 뭐 교회 사례 말고는 제가 나올 데가 없잖아요. 그럼 기껏해야 내가 전국 다니면서 본부 강사로 어디 가면 뭐 주는 사례비. 2016년도 그래 2015년도 12월 달에 저 일본을 갔다 오니까 우리 중직자 두 분이 목사님 볼 게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갔더니 지금 저희 교회 군이 흑인실을 듣고 간 겁니다. 그래서 이제 건물을 하나 보여주는 거예요. 목사님 이 건물이 나왔는데 목사님 보시라고. 그래서 우리 교회 치유사역은 목사님 메시지 계속하신 그 치유사역으로 딱 좋은 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건물 딱 보는 순간에요. 제가 마약이라는 문제, 그 다음에 좀 실패한 사람들, 무너진 자들 데리고 지금까지 살아왔잖아요. 그래서 뭐 동네 주민들한테 요구도 묻고, 아파트 새 들어갔더니 아파트 동 주민들이 반대하고, 그래서 이들 진짜 데리고, 함께 진짜 기도하고, 이들 치유할 수 있는 시설을 두고 내가 십몇 년을 기도했거든요. 근데 어느 날, 그 시간표 건물이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준비해왔던 걸 그냥 뭐 내놔보죠. 근데요, 우리 성도들이 전체가 뭐냐, 마음을 담아보죠. 왜? 말씀 따라 계속 같이 미션을 계속 전달했으니까. 내가 복음 깨닫고 하나님 되어주신 미션이 있었거든요. 여러 미션이 있겠으면 제게는 뭐냐, 이 CD 문제, 중독.
중독이란 이제는 이미 정신문제. 정신문제 가운데 있다가 결국은 뭐냐, 영적문제와 함께 중독으로 잡혀버린 건데, 이들과 함께 같이 해야 될 앞으로 세계복음화 미션 내겠다니까. 이거 잡고 있었거든. 그 우리 성도들이 그걸 알고 봐왔다니까요. 그리고 그 건물이 딱 놓는 순간에 제가 도전했다. 그때 제게 있는 거 모은 거 딱 내놓으니까 그 1억 딱 헌금하겠더라고요. 우리 성도들이, 아니 목사님 산업인도 아니고 어떻게 이렇게 목사님이 1억을 헌금할 수 있냐. 여러분 저를 어떻게 보시지 몰라도 저는 진짜 허튼데 돈 별로 안 씁니다. 그리고 제게 하나님 언제부터 경제 응답을 내게 주셨는지 저는 알거든요. 제가 복음 깨닫고 복음 안에서 실제로 이 흐름 속으로 들어가는데 하나님이 그때 제게 경제문을 여셨고요. 완전히 망했던, 완전 어려운 가운데 빠져있는 산업인, 그 산업인이 복음 받고 이 흐름 속으로 들어오는데 하나님이 이 한 개인의 경제를요 하나님이 회복시키는 걸 나는 봤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돈을 주시시는 분입니다. 우주 모든 만물이 주님 것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회에 언제 경제 회복을 주시느냐. 저는 잠깐 제 경험으로 인도받아 오면서 하나님 말씀 속에서 제가 좀 확인했거든요. 지금은 제가 돈 때문에, 경제 때문에 지금 제 수준에서는 어려움을 제가 별로 못 느끼거든요. 어렵고 힘든 목사님들, 어렵고 힘든 교회 제가 도와줄 수 있는, 조금이라도 마음으로 도와줄 수 있는 입장에 왔지, 제가 지금 뭐 쉽게 말하면 어려움이 있거나 이런 건 제게 없거든요. 그리고 완전 바닥에서 시작했으니까. 그러면 뭐 그리스도 안에서 다 끝났고 실제로 뭐냐 결론, 그리고 앞으로 되질 결과를 아니까 나머지는 전부 다 과정인 겁니다. 과정.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복음 서밋, 예를 들면은 요셉이란 인물이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을 깨닫아요. 그냥 복음 깨닫다 정도가 아니고 꿈으로 나올 만큼. 근데 우리가 복음자는 모를 때는, 뭐 꿈을 꾸면은 뭔가 막 그 꿈대로 될 것처럼 착각하잖아요. 그래서 뭔가 막 이상한 꿈 꾸려고 또 뭐 꿈을 꾸면은 이상한, 근데 진짜로 복음 바르게 알면은 그게 꿈으로 나올 만큼 요셉에게 복음이 완전히 각인뿔이 제일 된 거죠. 꿈에 그게 나올 만큼, 하나님이 요셉에게 준 비전이 꿈으로 나올 만큼 요셉에게는 뭔가 담겨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사실 요셉이 어느 날 형들이 요셉을 노예로 팔았잖아요. 근데 요셉은 형들이 나를 팔았다 생각 안 했잖아요. 근데 복음서밋 아닌 사람은 저것들이 나를 팔아서 이렇게 생각할 거거든요. 근데 복음서밋인 요셉은 하나님이 나를 내게 원하시고 내게 주신 그 미션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과정으로 봤거든요. 그게 쉽게 말하면 이제 기도거든요. 그게 복음서밋이 누리는 기도잖아요. 어느 날 누명을 쓰고 감옥 갔거든요. 내가 누명을 쓰고 감옥 가는구나 이런 생각 안 했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생각했던 이유, 증거. 총리가 됐을 때 보디발과 보디발의 아내를 불러가지고 한마디도 안 했거든요. 내가 누명을 쓰고 지금 감옥 간다 이렇게 생각했는 것 같으면은 자기가 총리가 난 뒤에 자기를 누명 씌우고 자기를 감옥 가게 만들었던 보디발과 보디발의 아내를 그냥 죽여야 됩니다. 근데 안 그랬잖아요. 그리고 이제 총리가 됐을 때 자기 형들 자기 앞에 전부 다 머리 조아리고 자기 앞에 있을 때 요셉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형들이요, 마음에 근심하지 마소서. 당신들이 나를 애굽에 판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생명 구원을 위해서 나를 미리 애굽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
그게 복음 서밋입니다. 너무 여러분한테는 뭐 3팀 이러면 아마 3팀을 막 어떻게 만들지? 3팀 어떻게 만들어야 되지? 복음은 나는 그런 거 아니라고 보거든요. 자연스럽게 여러분, 어떻게 보면 여러분 한 개인이 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자연스럽게 시간표 따라 나와집니다, 팀이. 그 이야기를 잠깐, 내가 어떻게 그러면 인도를 받았는가를 좀 이야기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요래 이제 좀 돼가니까요. 그 다음에 와진 게 이제 뭐냐니까. 인턴십. 인턴십이란 말 딴 게 제가 사실 응답을 받으니까. 눈에 보는 응답이 온 것도 응답이지만은 실제로 제가 하나님과 함께 축복을 제가 누리니까. 전도운동이 일어났어요. 전도운동이. 그것도 이제 성경에 있는 성경적 전도운동.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제게는요, 이거였어요. 흐름. 제가 사실 복음이 바르게 딱 깨달아지니까요. 성경이 딱 보이는데, 하나님 말씀이 딱 보이는데, 이 성경 66권의 하나님의 진짜 뭐냐, 절대 은약의 흐름이 쫙 보이더라고요. 성경에. 하나님 우리 주신 그 말씀, 성경에 하나님의 절대 은약의 흐름이 쫙 보여요. 조금 더 신학적으로 말하자면은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보혈의 피, 그 주님의 이 피, 생명의 흐름이 쫙 보여요. 후속사, 구원 역사. 다른 말로 하면 메인스트림, 성경 66권의 가장 중요한 요 흐름이 쫙 보여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다락방 운동한다. 우리만, 어떻게 보면 뭐, 이단들이 말하는 14만 4천. 우리만 구원받는다. 14만 4천 구원받는다. 이런 소리가 아니고요. 진짜 하나님이 그 은약의 그 흐름 속에 지금 내가 있구나. 내가 그 은혜의 흐름 속에 얻어 걸렸구나. 여기에 대한 어마어마한 은혜와 감사가요. 저게 딱, 저게, 이게 지금 보였어요. 인턴십의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가요. 제게는 그겁니다. 복음 깨달은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내가 복음이 이해되고 복음이 깨달아지는 줄 알았는데, 어느 날 보니까요. 내가 이 하나님의 흐름 속에 그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흐르고 있는 그 흐름 속에 내가 있고 내가 거기 들어와 있더라니까요. 제가 그리스도 몰랐다가 그리스도 깨달았을 때보다 조금 더 진짜 내 눈이 열리는 거. 내 마음에 진짜 감사가 예수 그리스도 모르고 복음 알고 구원 받았구나. 이 충격이 더 깊어지는. 아, 지금도 살아계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의 흐름 속에 지금 내가 있구나. 이게 내게 왔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마약 중독, 이 시대의 중독 문제 될 수밖에 없는 속에 있구나. 내가 중독이라는 걸 잡았다는 것 때문에 아니고 하나님이 이 시대에 해가시는 전도운동의 흐름 속에서 나와진 이 시대의 중독이라는 부분에 대한 전도운동은 될 수밖에 없는 거구나. 여러분, 제가 참 진짜 하는 은혜로요. 복음 깨닫고 다락방 운동 속에 들어왔는데 하나님 이 흐름 속에서요. 이 전체 전도 흐름 속에서 중독이라는 시대적 문제를 가지고 이 전도 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나를 하나님이 부셨잖아요. 그리고 이 시대 회복한 이 복음 운동, 전도 운동의 이 흐름을 1시대 목사님과 렘넌트들을 연결하는 RTS 동문이라는 이 시대의 진짜 뭡니까? 전도 운동의 흐름을요. 1세대 목사님과 함께 하면서 이 흐름을 후대에게 전달할 차세대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고 내가 그 자리에 딱 섰잖아요.
그러고 당연히 우리 교회가 뭐 할 거냐. 나와 우리 교회 이런 나를 하나님이 기척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을 만남, 이 만남에게 내가요 할 수 있는 인턴십이 있더라니까요. 전달하게 놓잖아요. 왜 이 수많은 교회 가운데 목사 가운데 나를 또 당신을 하나님이 여기서 만나겠겠냐. 이 인턴십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인턴십. 그러니까 그 미션이 통하니까 시간표 따라 성도들이요 이 말씀의 흐름 속에 도전하는 겁니다. 자, 이 흐름이 딱 보여요. 이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단어 그리스도 다음으로 제가 진짜 제 가슴에 딱 담기는 단어가 흐름입니다. 흐름. 이거 조금 더 다른 말로 말하면 진짜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역사하는 그 자리에 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솔직한 말로 뭐 메시지를 어떻게 해야 되고 내가 가서 무슨 말할 거냐 이 고민도 별로 없습니다. 근데 그 흐름 속에서 내가 해야 될 흐름을 나를 통해서 하나님 하시고 흐름을 그냥 정리로 쓰는 거죠. 뭐 하나님이 전도자 유목사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에 그 흐름 속에 내가 해야 될 거. 그래 이 흐름이라는 말 다른 말로 말하면 이게 보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 하나님의 이 말씀이 보는 겁니다. 말씀의 흐름입니다. 그리고 이게 보여요. 그리고 이 복음의 말씀의 흐름이 말씀을 통해서 이게 뭡니까? 교회사, 초대교회사, 중세교회사, 현대 지금 이 시대에 교회가 보이잖아요. 이 속에 다락방이라는 전도운동이 어떤 전도운동이고 어떤 흐름인지가 제게는요 확신이 있어요. 그래서 이단 솔직한 말로요 온 가족이 다 일어나고요 온 교회 성도가요 저를 이단에 빠졌다 그러고요 우리 그 부모들부터 그 다음에 뭐냐 내가 다니는 목회 목사부터 모든 사람들이 저를 제 주변의 사람들이 저를 전부 다 그렇게 볼 때도 저는요 안 흔들리세요. 진짜요. 그리고 하나님이 제 가족부터가 제 주변의 모든 사람이 제 앞에 무릎 꿇게 만들었어요. 진짜로. 자, 이 속에 IMC 임마누엘 미션 교회. 여러분 교회를 향한 미션이 없겠습니까? 그게 나와야 인턴십이 됩니다. 아, 저는요 열심히 일을 막 하는 것보다요 이게 더 빠르고 중요하다고 봅니다. 건물 막 짓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건물 짓기 전에 어떤 건물이 우리에게 필요한가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거기에 맞는 설계를 할 거 아닙니까? 그래야 설계 도면이 나오죠. 설계 도면이 나와야 그 설계 도면대로 집을 지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 성전 건축을 앞두고요. 이제 설계 들어가는데요. 설계 들어가기 전에 우리는 앞으로 이런 건물 짓는다. 답 나왔다니까.
그래서 다른 사람이 어떻게 건물을 짓는다 그거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저는요 십자가 없는 교회다. 불신자가 탁 봤을 때 야 저 건물 괜찮다 저 지금 무슨 건물이지 하고 지역 주민들이나 그 지역에 온 사람들이 구경하러 올 수 있을 만큼 근데 돌아보니까 아 교회구나 느끼지는 만큼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진짜 뭐냐 아 복음이 이런 거구나 이 교회가 이렇게 시작했구나 라는 뭔가를 보여줄 수 있는 에비당 당연히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경제회복 경제는요 하나님이 거기에 맞춰서 따라서 주시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럼 당연히 그 일에 제가 헌신할 수밖에 되십니까 목사로서 중직자로서 내가 해야 될 헌신이 나오잖아요 목사가 해야 될 당연한 뭔가가 나오는 거죠 중직자 해야 될 헌신이 나오는 거죠 렘넌트 해야 될 헌신도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역 집회를 앞두고 여러분이 어떤 3팀이나 라든가 어떤 이런 부분에 너무 여러분이 어려워하고 힘들고 하지 마시고요 진짜 여러분이 은혜 받고 힘 얻으면은 하나님 역사하시고 역사를 따라 인도받아 가다 보면은 이 말이 무슨 말인지가 답이 다 나옵니다 가장 그런지고 기본적이게 안 깔리는 상태에서 메시지를 따라가다 보면은요 단어를 따라가야 되고요 또 뭐냐 중요한 거 놓치고 나오는 그 일을 따라 여러분 가려면 힘들어요 근데 실제로 여러분이 복음을 가지고 있고 그 복음을 누리고 그 누림 속에 하나님의 시급에 따라 한 역사하는 역사 따라 인도받아 오다 보면은 유목사님이 진짜 복음을 말하고 전도운동 속에서 나와지는 메시지가 맞다면은 여러분하고요 뭔가 맞아지게 되세요 시간표가 그럴 거 아닙니까 당연히 가장 중요한 복음 전도 기도 이거를 계속 누리면서 그 속에서 나와지는 메시지라니까 그래서 근본이 안 됐으면요 기초가 바르게 안 됐으면은 계속 따라가기가 힘들어요 말도 어렵고 뭐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 뭐 어떻게 하라는 건지 막 헷갈린다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그 지역과 그 교회 성도들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어떻게 보면 하나님 지역에 목사를 세우고 교회가 있는 겁니까 어제는 마가 다락방 교회에 그랬습니다. 오늘은 여러분 교회가 앞으로 받아야 되고 여러분 교회에 와질 시간표 응답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먼저요 팀이 구성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팀이 먼저 구성된다니까요 교회 안부터 살아난다 이 말이에요 밖에 살리기 전에 여러분 교회 안을 살려버려야 돼요 자 이거를 두고요 어제 메시지를 이어서 여러분 조금 점검도 하고 확인해야 될 부분이 뭐냐니까 여러분 교회 성도님 지금 몇 분인지 저는 자세히 모르고 여러분들이 뭘 하시는 분인지 어떤 분인지 저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어제 제가 드린 그 말씀 그 안에서요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되어야 될 부분들이 뭐냐니까 이겁니다 개인전도 이거 되어지고 어떻게 보면 이 흐름 속에서 이거 되어지는 사람 중심으로 교회 안에요 진짜 뭐냐 팀이 구성된다니까요 또 팀이 구성돼야 되고요
여러분 교회는 아직까지 이제 뭐 그런 어떤 시간표를 하기보다는 저는 개인적으로 불신자에서 복음 받은 이제 새신자 중심으로 쭉 가다 보니까 거의 불신자들이 계속 연결됐어요. 불신자 주변은 전부 다 불신자지 뭐 대부분이. 그러다 보니까 시간 좀 지나니까 기존 교회 다락방 아닌 기존 교회 다니고 있다가 망한 사람들 있잖아요. 교회는 다니는데 어렸던 교회는 다니는데 본인의 인생에 뭔가 막 우울증이 오거나 자녀 문제, 경제 문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연결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아, 내가 지금까지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도 했지만은 내가 종교생활했구나. 그러다가 이제 그리스도를 깨닫고 제 교회로 연결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완전 불신자, 그 다음에 종교인, 기존 신자 요래 조금 흐르다 보니까 다락방에서 이제 다락방으로 이제 그때쯤 되니까 이제 제가 우리 교회가 다락방 단체 안에서도 사람들이 조금 이제 눈에 띄는 시간이 오니까 소문이라는 게 좀 나니까 이제 다락방 안에 있던 교인들 가운데 저희 교회로 옮겨오는 뭔가 영적 문제 가운데 있고 시달리고 어려운 가운데 있던 사람들이 뭔가 이제 저희 교회 소문을 듣고 저에 대한 틀린 소문을 듣고 이제 이렇게 좀 저희 교회로 오는 이런 시간표. 그럼 지금 시간표는 어떤 시간표냐? 20년 전에 제가 개척할 때, 개척할 때 그 시간표 다시 반복되는 완전 불신자가 이제 장로가 됐고 그 장로를 통해서 복음받은 새신자가 지금 제자로 세워져가는 종교인이 복음받고 돌아와가지고 다락방 멤버로 이제 이렇게 깨달아가는 이 일들이 지금 새롭게 지금 또 막 일어나고 있거든요. 제 개인은 그렇습니다. 시간표인데요. 불신자나 또 뭐 기존 성도 가운데 복음 잘 모르다가 복음 듣고 이제 교회 오신 분 있잖아요. 근데 한 3주 전에 제가 어제 이야기한 대로 칼 들고 온 우리 예배드린 중에 칼 들고 들어왔다 그랬을까. 근데 그 주간이에요. 그 주간 우리 교회 새신자 남편이 저를 만나러 온대요. 결혼한 지 얼마 안 되는 젊은 부부인데 둘이가 불신자지요. 근데 이제 결혼 전에 이 애가 이제 복음을 들은 거예요. 여자애가. 그리고 이제 결혼을 했죠. 결혼하고 난 뒤 이 애가 이제 복음이라는 부분으로 자기에게 은혜가 되니까 인도를 쭉 받다 보니까 이 불신자 신랑이 남편이 얘를 보니까 정상이 아닌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쟤한테요, 부인한테 내가 너 교회 조사 다 해봤어. 다락방 이기다 이라 하더라. 그리고 조 목사, 유광수 목사와 다락방의 관계 내가 다 찾아봤어. 그래서 한다는 말, 내가 칼 들고 조 목사 찔러 죽인다는 거예요. 이래가 나를 만나러 온다는 거예요. 저를 죽이려는 놈이 왜 그래 말인지. 근데 저는요 진짜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뭐가 감사한지 압니까? 그 새신자가 복음을 바르게 받았어요. 복음을 바르게, 쉽게 말하면요 하나님이 이 자매를 향한 하나님 구원의 계획과 저는 이게 보이더랄까요. 그냥 교회 다니고 예수 믿어도 그런 쉽게 말하면 영적 사실, 영적 문제 이거 별로 기억은 못하고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 많거든요. 특히 모태신앙은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니면서 예수 믿고 예수 믿는 가정에서 자라가지고 그냥 평탄하게 그냥 뭐 그냥 그렇게 교회 다니는 애들이 많거든요. 물론 진짜 제대로 깨닫고 인도받는 멤버도 있겠지만은 대부분이 안 그렇거든요. 근데 이 불신자가 복음을 받았는데 이 복음이
그냥 복음 받았다, 구원 받았다 정도가 아니고 어떤 영적 문제와 영적 사실에 비밀이 속에 내가 있는가를 하나님 이 불신에서 보면 새신자에게요 깨닫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진짜 사단이 바라가는 거예요. 진짜 사단이요 악한 영들을 통해서 귀신을 통해서요 불신자를 붙들고 실제로 어떻게 역사하는가를요 이 새신자에게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 눈을 열어주시는 걸 내가 딱 보면서 아 야가 하나님 큰 계획 속에 있구나. 제가 그게 보이더라고요. 근데 지금 제가 뭐 그 새신자 한 명 일일이 내가 양육하고 그러지 못하지요. 그리고 그 사람을 도와주는 사역자가 있죠. 저는 개인적으로 딱 보면서 뭐냐 진짜 하나님의 그 자매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당연히 뭐냐 기도가 되죠. 기도하다 보니까 메시지가 나오다니까요. 그러니까 전체 성도에게도 메시지를 하지만은 예배 때마다 전체 성도에게 주시는 메시지지만은 그 새신자와 교회 안에는 진짜 중요한 제자들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나오더라니까요. 홍예배 전체 성도가 모여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뭐냐니까 진짜 그 안에 제자 중심의 메시지가 계속 나가요. 모든 사람이 들어야 되는 메시지지만은 진짜 뭐냐니까 제자들에게 주는 메시지. 그러니까 진짜 불신자가 사단의 권세 아래 있고 그 사단이 실제로 부리는 귀신과 악령들이 실제로 뭐냐 이 한 사람의 인생의 배경이에요. 어떻게 역사해 왔는가를 실제로 어떻게 활동하고 역사하는가를요 이 새신자에게 하나님 깨닫게 만들고 보게 만들다. 여러분 진짜 사단 믿습니까? 진짜 그 사단이 부리는 귀신과 악령의 활동을 아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셨다는 것, 내가 구원받게 되신 게 어떤 은혜 속에 내가 있게 되신 건지 여러분 믿습니까? 그 여러분 진짜 신분, 그 신분의 변화 속에 와진 권세, 진짜 여러분 하늘 군대 동원되고 흑암실이 결박되는 구원받은 신대 주인 축복 일곱 가지 그냥 애우는 게 아니고 진짜 여러분 그걸 실생활 속에서 누립니까? 실제로 진짜 하늘 배경 여러분 있는 거 맞습니까? 그럼 일단 여러분에게요 근심 없어집니다. 염려 없어집니다. 불안 없어집니다. 진짜 뭐냐 평안합니다. 자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다면서 날마다 매일 불안하고 두렵다 unhappy 안 행복해 그래 계속 하는 거고 진짜 복음 받고 구원 받고 난 이후에 여러분 계속 행복하다 날마다 매일. 그럼 여러분 정신 상태는 어떻게 되겠으며 여러분 몸 상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가운데 남양 알로에 먹으면 남양 알로에 효과가 100배 나올 겁니다. 근데 그거는 모르고 이거 먹으면 뭐 어디가 좋아 지금 어디가 좋아 이게 좋은데 이걸로는 안 되는 자네에게 진짜 중요한 걸 말할 수 있는 진짜 복음을 가지고 복음 안에서 내 하는 일에 전문성을 갖추세요. 답을 줄 수 있는 한 사람 인생을 제대로 살려낼 수 있는요 그런 사람이 나오면은요 수많은 영업 사원이 있어도 경쟁이 안 됩니다. 여러분 오직이면은요 유일성입니다. 재창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나도 여러분 하는 그 일을 나도 하고 싶다는요 제자가 막 따라 일어날 겁니다. 그러면 돈은요 따라와요. 그래 못하고 막 꼬아가지고 이거 같이 한번 해보자 하면서 막 한번 와봐라 하면서 막 이래가 막 이번에 몇 백만 원만 투자하면은 그 다음에 막 이게 팔고 이러면 막 돈다 이래가 막 그냥 쉽게 말하면 전부 다 몇 백만 원 밑 집어넣고 뭐 나중에 하면 집에 가봐 물건 사들이 집 써있고 처리 못해가지고 빚지고요 막 이래가 그런 사람 꽉 찼습니다. 교훈 중에
이래 막 교인 끌어들였다가요, 막 그 안에서 분열 나고 막. 제가 어릴 때부터 교회에서 그런 거 봐가지고요. 제가 우리 교회 개척하면서요, 처음부터 그런 줄 압니다. 교회 안에서 교인들끼리 돈 이야기, 사업 이야기 절대 하지 마. 내가 그 자리에서 박수를 해봤습니다, 이제. 그 우리 교회 안에 와가지고 보험, 뭐, 예를 들면 막 사업 이야기, 돈 이야기 이런 거는 모르겠습니다. 자기들끼리 모이가 따로 막 비밀 모임 때 하는 거는 몰라도 제 앞에서나 우리 교회 안에서 못합니다. 제가 그게 어릴 때부터요, 제가 섬기고 있던 모 교회 안에서 내가 봤던 거거든요. 성도를 쳐다보면은 자기 고격으로 보이는가 봐요. 그 제가 항상 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옛날에 우리나라 처음 들어온 자석침대 자펜 나이프라는 게 있습니다. 자펜 나이프. 이건 목사님이 강단에서요, 홍보한 거 있죠. 왜? 그거 하시는 분이 목사님한테 선물해서 좋다고. 목사님 속으로 그걸. 그 교회 안에 이제 뭐 라인 있잖아요. 라인. 그래서 자펜 나이프 파는 이렇게. 그 사람을 자기 밑에 둬야 일이 되잖아요. 자기가 저 사람을 자기 고기로 찍으라는데 누가 먼저 가서 찍었어요. 이것 때문에 삐지가 싸우고요. 이야, 저는 어릴 때, 근데 우리 엄마가 그걸 하려는 거예요. 이래가 나는 그때 복음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를 때예요. 내가 우리 엄마 보고요. 진짜 내가 그때만. 내가 막 진짜 뭐 했다니까요. 그리고 내가 복음 깨닫고 난 뒤에 모 교회가 이해가 됐어요. 왜 그렇게 교회가 싸우고 분열되고 그럴 수밖에 없었는지. 그런데 각오한 거라니까. 나는 진짜 앞으로 교회에서만큼은 이거 못하게 한다. 교회는 뭐냐,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138 거기 교회예요. 교회는 138만 있어야 돼. 그걸로 모인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뭐냐, 교회는 뭐냐, 사도행전 2장 1절 47절의 방향을 따라가는 거. 그게 교회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이래 안 되면은요, 제가 말하는 이거 안 되면, 여러분, 개인 전도, 전도는 하려는가 몰라도 전부 다 뭐냐, 지성 안 됩니다. 그 진짜 뭐냐, 하나님 예비된, 진짜 복음과 전도를 위해 예비된 제자는 안 붙어요. 왜? 하나님 알아요. 그 도달은 도달끼리, 꼬시리는 꼬시리끼리. 영적 상태, 그 동기 다 있거든요. 그 다 통한다니까요. 그 여러분 교회에 만약에 바울 같은 핍박자, 바울 같은 핍박자 속에 진짜 세계복음을 예비는 제자 한 명만 나와버리면 끝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생에 만약에 바울 같은 인물 한 명만 여러분을 만나가 복음 속으로 들어와보면 끝나는 거라니까요. 교회 안에 성도가 많아야 되지만은 진짜 브리스가 부부 같은 사람 한 명만 놔버리면 그 목회자는요, 전도자는요, 평생 전도 운동하는데 어려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개인 전도, 개인 전도를 그냥 우리가 개인에게 전도한다 이것도 맞지만은요, 제가 약사 한 분을 만났어요. 지금 20년 이상 저와 함께 마약 중독사를 같이 하시는 장로님이에요. 그때 우리 집사 때죠. 기정교회에서 전도하고 싶다 이래가지고 창원에서 대구로 이사오면서 아, 나 전도하는 교회를 가고 싶다 이랬더니 어느 아는 분이 전도하고 싶으면은 하나교회, 그때 당시 송영교회 가라 하더랍니다. 이분이 그래가 송영교회로 와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저하고 어디서 만난 줄 아십니까? 저하고
어제 제가 이야기했던 허벌라이프 행사장에서 만났어요. 허벌라이프 행사장에서. 가게 된 이유, 허벌라이프 하시는 그 교회, 어느 교회 집사님이 저를요, 6개월간 꼬았어요. 6개월간 저를 보고 한 번만 허벌라이프 하는데 따라가 보자면서. 그것도 내 가족을 통해가지고 계속. 하도 미안해가 내가 한번 가줄게. 이래가지고 갔는 장소에 이분은 이제 약사니까 비타민을 연구하는 약사니까 건강식품에 대한 뭔가 나름대로 참고하려고 왔다가 나와 만났어요. 거기서 제가요, 계속 그리스도만 얘기했어요. 쉬는 시간마다. 이 약사분이 마치고 돌아갈 때 저보고, 전문사님, 저희 약국에 오셔서 다락방 좀 해주실랍니까? 이랬어요. 이래가지고 만나졌다는 거예요. 이래가 내가 그분 약국에 가서 다락방을 시작했는데, 그 만남을 통해서 20년 넘도록 한 시대의 문제, 마약이라는 문제 가운데 빠진 사람 살리는 하나님이요, 축복된 만남으로. 이 한 사람과의 만남을 통해서요, 대구와 전국에 이 중독자들의 도와주는 시스템이에요. 모델이 될 만큼 응답을 하신 거다. 한 명을 만났는데. 다른 말로 하면 바울이 바나바 한 명을 만났는데. 바울이 아나니아 한 명을 만났는데.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다. 그 개인전도를 하라 이 말이에요. 그러려면 여러분이 제가 하는 말 세 가지를 딱 알아들어야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복음 들을 때 문제 때문에 듣죠. 일단 문제 때문에. 그런데 이 문제는 거의 보면은 육신적인 거죠. 남편 문제, 자녀 문제, 경제 문제, 몸의 질병 문제, 뭐 사람과의 관계, 좀 더 한 번 하면 이제 드러난 문제입니다. 드러난 문제. 이거는요, 결과예요. 결과.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이 문제가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결과가 올 수밖에 없는 이게 있다 이렇게요. 감추어져 있고요. 숨겨져 있는 게 있다니까요. 그게 이제 뭐냐 이겁니다 여러분. 정신문제입니다. 이 정신문제의 키는 뭐냐일까요? 상처인데 생각과 마음이잖아요. 여기에 이미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이미 문제가 와 있습니다. 여기에 있던 문제가 결과로 이제 드러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만 봐가지고는요 절대로 모릅니다. 이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감추어진 게 있다니까요. 감추어진 게. 그래서 여러분이 이걸 아셔야 돼요. 가문병이에요. 가문병이에요. 그 가문의 종교와 우상. 그러면서 여러분이요, 창호서 봐야 됩니다. 뭐냐? 성경 배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막발로 복음도 전해야 되지만은 실제는 뭐냐니까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여러분이 진짜 기도하고 진짜 메시지를 준비해 놓고 사람이 왔을 때 정확하게 진단하면서 이 사람에게 답을 줄 수 있는 전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대상자를 두고 진짜 여러분이 기도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우리 길 가다가 갑자기 또 이 사람에게 짧게 우리가 급하게 복음 말해야 될 때 있지만은 그래도 복음 받은 사람이 지속되는 경우는 잘 없을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이 전도해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같이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있다면은 길거리 가다가 지나가다가 짧게 여러분이 복음 전해가지고 복음 듣고 연결돼가지고 지금 여러분이 있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이거 딱 감추어진 문제다 이다. 제가 한 명을 봤는데 애들이 뭔가 특히요 제가 이제 청년들 전도 운동을 했잖아요. 처음에 보험 받은 사람이 청년이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연결된 사람이 이제 오잖아요. 그 한 명이 보험 받고 바뀌니까 그 한 명 통해서 강제된 사람 쪽 문이 자꾸 열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잘 보게 되잖아요. 복음 듣고 나니까 복음이 자기에게 복음으로 와졌고 구원받다 전부로 자기 이야기를 자꾸 하게 된다니까요. 그전에는 감춰놓고 숨겨졌던 이야기를 안 하고 포장하고 있다가 복음 앞에 복음의 빛 앞에 자기가 이제 비춰지면은 자기 지난날 과거 숨기고 싶었고 말하고 싶지 않았던 것을 포럼하게 된다니까요. 말을 안 하는데 자기 이야기를 자기가 해요. 알게 됐어요. 아 얘들이 진짜 특히 여자들 가운데요 집안 가족에게 성폭행 당한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그걸 엄마한테 이야기하겠어요? 아버지한테 이야기하겠어요? 누구한테 이야기하겠어요? 그게 상처잖아요. 그 상처를 다른 걸로 포장해야 되잖아요. 숨겨야 되잖아요. 이게 이제 뭔가 다른 걸로 막 나오는 겁니다. 자기는 뭔가 막 서울로 가서 뭔가를 하고 싶고 막 예를 들면 막 뭔가 한 군데 못 있고 막 이런 부분들이요. 여러분이 뭔가 그 사람이 그렇게 움직일 수밖에 없는 뭔가 죽이지고 반복적으로 뭔가를 하려고 막 몸을 칠 수밖에 없는 뭔가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속에. 자 여러분 박원순 시장이 자살했어요. 예상 못했지요. 사람들 충격받았을 겁니다. 저희 교회 성도님이 그 뉴스를 보고 전화 왔어요. 하, 목사님 말씀 성취라더라고요. 저도요 제 강단 그 다음에 유 목사님 본부 메시지 흐름 그러면서 이번 사건이 지난 말씀 성취 유 목사님이 중독 사명자 대 메시지 하시면서 그랬어요. 진짜 공부 많이 하고 똑똑한 사람들이 영적인 부분에 영적인 문제가 오면은 영적인 부분에 힘이 없으면은 얼음 계속 당하다가 얼어본다. 그렇잖아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 하늘 떠나는 영적 상태에서 뭔가 노력하고 열심히 공부 문제 올 수밖에 없습니까? 그 제 주일날 강단 메시지가 뭐냐니까 실제로 이제 사단의 괴력과 하나님의 전략이거든요. 실제로 아히도베이라는 인물하고 압살롬하고 연합해가지고 다윗을 쉽게 말하면 공격했잖아요. 다윗을 그렇게 죽이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다윗을 보호하시잖아요. 왜? 절대 언약 속에 있었습니까? 다윗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와야 되니까. 사단은 그리스도가 올 걸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왜? 그리스도가 오면 안 되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셔야 됩니다. 그 절대 계획 속에는 다윗을 하나님은 보호하시는 겁니다. 사단은 복음을 막으려고 하는 겁니다. 복음 가진 자를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안 죽습니다. 못 죽습니다. 그런데 자기 문제에 자기가 걸려가 자살합니다. 누가? 아히도벨이. 그 주일 메시지였어요. 여러분은 그냥 예를 들면 박원순 시장이 자살했구나 이러지만 저는요 제 개인적으로 말씀 성취입니다. 아, 하나님 말씀의 역사. 여러분 주일 메시지 강단 메시지 그냥 들으면 안 돼요. 하나님은요 한 시대를 두고요 현장을 두고요 한 우리에게 말씀 주신다니까요. 그 전하는 사람이 그냥 대충 전해버리면 안 되죠.
이 속에요. 이 감추어진 문제가 올 수밖에 없고 있을 수밖에 없는 이거잖아요. 근본 문제. 자, 여러분이 자세히 들어보세요. 이래 있는데 내 지금 답답한 문제 이거 예수 믿으면 해결될까 싶어서 예수 믿었다. 그 사람이 진짜 응답 오겠어요? 그럼 응답 와버리면 그 사람은 교회 안 옵니다. 왜? 응답 받았는데 뭐. 그 사람 신앙생활 잘 그랬지요? 돈 생겨보세요. 교회 안 옵니다. 바빠져가지고. 하나님이 이 문제를 주신 거는 이게 문제가 아니고 이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이걸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 지시하면 되는 이유가 이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이 문제 때문입니다. 진짜 복음이 바르게 부딪혀져야 복음을 바르게 진짜 복음으로 깨달아야 응답 오고 안 오고 상관없이 복음 그 자체만으로 감사할 수 있고 그 복음을 얻은 것만으로 구원의 감사가 나오고 그래 되는 겁니다. 그런 교인을 만들어야 돼요. 한 사람에게 우리가 복음 전해도 그 한 사람이 진짜 뭡니까? 138 되도록. 그 한 사람이 진짜 교회가 되도록. 교회가 뭡니까, 여러분? 그리스도가 교회잖아요. 근본 문제. 이걸 다른 말로 영적 문제라 하잖아요. 박원순 시장의 자살은 영적 문제예요. 영적 문제 가운데 있던 사람이 시장까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 권력, 그러니까 정사와 권세를 잡은 자, 이 사단이라는 존재가 정치인 권력자를 잡고 사단이 하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뭔가 훌륭하게 열심히 바르게 사셨겠지요. 그런데 어느 사건 터졌지요. 그러고 싶지 않았겠지요. 본인도 모르게 그런 문제 속에 빠졌겠지요. 거기 전 세계에 그리고 온다는 언론에 막 드러난다. 본인이 견디기 힘들었겠지요. 여러분 그 박원순 시장의 생각 마음을 누가 역사했겠어요? 그럼 누구나 다 실수했다고 자살합니까? 영적 문제입니다. 그냥 교회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부분에 답 못 주는 거는 교회 아닙니다, 여러분. 어마어마한 빌딩, 어마어마한 건물 가지고 수만 명이 모여도 그거는 교회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교회는 뭡니까? 138이에요. 진짜 그 개인 인생의 문제에 답을 주는 겁니다. 그게 교회예요. 그거 없이 건물 지어놨다. 나중에는요, 어려워져요. 이 답 있다. 건물 없어도 돼요. 여러분처럼 이런 사무실 빌리가 해도 돼요. 왜? 이 답 없는 인생이 몰려올 거니까. 왜 답을 여러분 갖고 있으니까. 이 답 없으면 문제 속에 빠져 있으니까. 그 문제 속에 살면 살아야 되니까. 살려면 여러분 만나야 되니까. 여러분 만나면 인생 답 얻으니까. 살아나니까 모여지잖아요. 부흥 대기도 있어요. 그러면 건물 얻어야 되지 뭐. 그러면 건물 지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되지 뭐. 그러니까 이 답이 있는 사람은 지금 이리 시작해도 걱정 없다니까요. 그 여기 안주하려고도 안 해요. 여기서 겨우 막 그냥 그렇지도 않아요. 하나님 시간표가 딱 보여요. 영적 문제. 여러분 진짜 이거 얻은 만큼 아십니까? 여러분 이거 아는 만큼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 아는 만큼 이게 보여요.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은 그리스도를 바르게 아는 일꾼이랍니다. 진짜 이거 그리스도 바르게 알아보면은요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 진짜 문제 보이잖아요. 그래서 마약을 보고 마약 문제는 안 그러고 우리는 영적 문제라고 하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마약 문제라고 하잖아요. 심리학자나 좀 정신과 의사들은 정신 문제라고 하잖아요. 근데 저는 영적 문제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약으로, 그 사람들은 심리학으로, 상담으로 도우려고 하지만 저는 진짜 뭡니까? 말씀으로. 그럼 과연 어디로 몰리겠어요? 마약 중독자가. 어디에 하나님은 마약이라는 중독 가운데 빠진 사람 중에 전도 운동할 하나님이 예비한 이 시대 전도 운동을 위해 예비된 중독자를 하나님 누구에게 보내겠어요? 의사한테? 상담하는 사람한테? 천만에요.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과 세계 복음의 흐름 속에 있는 전도자와 교회에 하나님 그 사람을 보내게 되어있어요. 여러분 혼자 아무리 가내고 다녀도 안 돼요. 시스템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요 진짜 복음 가진 자와 복음 가진 사람이 모인 교회라는 그 시스템에 하나님은요 제자를 보내게 되어있어요. 그게 바울입니다. 바울을 아무에게 보냈습니까? 다메섹에 아나니아, 아나니아가 있는 교회에 하나님 전도자를 보냈다. 이게 여러분이 딱 되고 있으면은요, 이 내용이 여러분에게 있으면은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만남을 주신다니까요. 만남을. 좀 더 다른 말로 말하면 양육이라고 설계죠. 그럼 여러분이 진짜 그냥 예수 믿어봐라. 예수 영접해야 된다. 예수 영접해라. 결론적으로 맞는 말입니다. 그 이전에 이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에 되는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 자기를 진짜 깨닫고 이 복음이 거기까지 부딪힐 때까지는 계속 도와줘야 돼요. 어느 날 여러분 현장에서 여러분 만나 복음 듣고 영접한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잘 안 바뀔 겁니다. 안 바뀐 사람 많을 겁니다. 왜 안 바뀌는지를 아셔야 됩니다. 그걸 아는 사람은 여러분 인턴십 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것 되도록 돕는 걸 보고 헌신한 거랍니다. 이거를 여러분 좀 더 크게 높이 멀리 봐버리면 유목사님 하는 이 세 가지가 여러분 이해되는 겁니다. 근데 내 개인이 이런 부분에 인도를 못 받는데 여러분 무슨 교회 안에 이런 팀을 만들라는 말이 사실 힘든 거예요. 또 팀을 만들겠지요. 구성회가 만들어놨죠. 장로님들, 근사님들 몇 분, 당신은 서미팀 하세요. 당신은 뭐냐, 인턴십팀 하시고, 여러분 또 뭐, 헌신팀 하시고. 그거는 생겨날란가 몰라도 역사는 안 된답니다. 그 막, 삼기업팀 뭐. 실제가 중요한 거 아닙니까, 실제가.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아, 진짜 박덕정 목사님과 여러분 교회가 중량갑다. 중량갑다. 근데 제 마음에, 성령께서 제 마음에, 대충 해라, 절제해라. 진짜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요, 제, 진짜 여러분 알아들으면요, 옵니다. 하나님 보내십니다. 그게 아나니아와 바울의 만남입니다. 그게요, 베드로와 고넬료와의 만남입니다. 무슨 말이냐? 성령의 역사뿐다. 하나님이 성령의 역사뿐다. 그거는요, 영원한 세계복음화, 영원한 하나님 은약으로 함께 가는 만남이 됩니다. 사람이 걸고, 사람이 손가락 걸고, 사람과 인간의 어떤 관계, 어떤 일, 이거로는요, 여러분, 영원하고 상관없습니다. 진짜 하나님이 예비한, 하나님의 이 복음의 전도운동에 예비된 만남은요, 영원한 만남입니다.
그거는요, 사람의 인격 수준 관계를 넘어서는 겁니다. 그거와 상관없이 갑니다. 저는 여러분들도 너무 소중하고 중요한 분들인데요. 지금 저 뒤에 있는 렘넌트 둘이가 저는 억수로 마음이 좀 담깁니다. 뭐, 하나님 입장에서도 그럴 겁니다. 앞으로 미래가 중요하니까. 저는 렘넌트들 가운데 지금 뭔가가 스프릿이 더 앞으로 있는군요.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양육, 만남. 이게 이제 여러분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만남이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요, 우리 다락방에도 많은 목사님들 계시고, 목사님들끼리 만남이 있잖아요. 그 목사님들 만나가면 여러 가지 할 수 있잖아요. 저는 진짜 뭐냐, 이런 만남. 그거 제게는요, 진짜 이 전도 운동 같이 하겠다고요. 생을 걸고요. 내 이 복음 운동, 전도 운동, 다락방 전도 운동을 함께 같이 하겠다고요. 생을 걸고요. 함께 인도받는 목사들이요. 제게 하나님 붙이시더라니까. 진짜입니다. 진짜 막 개척교회 하는 목사들인데요. 그니까 막 나이 이런 거 상관없어요, 그냥. 이러다가 제가 주일을요, 우리 교회에서 예배를 못하고, 그 개척교회 하는 목사들 교회 가서 주일 메시지를 한다니까요. 우리 교회는 영상으로 보고. 그 저는 상관없어요, 그거 뭐. 그 제가 지금 2주 전에도 갔다 왔고요. 다음 주에도 또 가야 되고, 그 다음 주에도 또 가야 되고. 그러니까, 그냥 뭐 어떤 인간적인 어떤 그런 뭐 관계, 육신적인 어떤 그런 관계, 그걸 넘어서요. 진짜 뭐, 이게 통하는, 이걸 위한 하나님 예비된 만남들이요. 제게 붙여주신다. 진짜, 무브먼트, 전도 운동의 흐름을 이어갈 수 있는 이런 제자들과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 만나가신다. 그거 아닌 만남은 사실 뭐, 별볼 없는 만남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뭐. 그 만남은 대충 하면 되는 만남입니다. 막말로 뭐, 같이 묵고, 같이 놀아주고, 그러면 되는 만남입니다. 그거 진짜 하나 보실 때 별 의미 없는 거잖아요. 만남. 여러분이 이 답을 가지고 이 속에서 맞다면 하나님은요, 만남을 준비하십니다. 예, 만남 옵니다. 어떤 만남 오겠어요? 진짜 하나님이 다 갈급하게 예비를 하고 옵니다. 누굽니까? 바울입니다. 갈급한 자입니다. 하나님이 갈급하게 만들었습니다. 본인은 잘하는 짓이라고 했습니다. 스데반 제가 돌로 쳐 죽이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스데반 돌로 쳐 죽였습니다. 고문 받아가지고 본격적으로 이제 뭐냐,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 잡으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 사울이 돌아오리라고 누가 생각했습니까? 거기에 하나의 빛을 비쳤거든요. 하나님이 갈급하게 만들어 놓은 자. 갈급한 사람입니다. 그 나는 우리 그 세신자 남편, 이 친구 칼 들고 내 찔러 죽인다고 찾아왔는데, 예배 마치고 내가 딱 앉아가 상담했습니다. 내가 메시지를 줬습니다. 네가 네 아내를 사랑한다고 하지만 너는 네 아내를 모른다. 너 아내 실제로 시달리고 있었다. 이 말을 했는데 이 친구가 자기가 같이 살면서 시달리는 걸 봤거든요. 실제로 막 귀신 보고 막 한청 보고 막 시달리는 거 봤거든요. 네가 진짜 네 아내를 사랑한다면 네 아내를 바르게 도와줄 수 있어야 되겠냐. 그래서 나는 네가 지금 그러는 거 충분히 이해한다. 저는 그 친구가요, 진짜 예수 믿게 되고 복음 된다면 그냥 종교 생활을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진짜 흑암 무너지는, 빛이 비치면서 흑암 무너지는, 자기가 지난날 사단에게 그리고 악한 영에 붙잡혔던
자기의 생각과 마음에 이게 영적인 문제로, 이게 정신적인 문제로 사탄의 역사로 지가 잡혔다는 것을 복음의 빛이 비치면 나는 깨달아질 거라고 보거든요. 그게 기 아닙니까? 뒤바뀌뿐. 그냥 종교생활, 아이고, 막 마누라 교회 다니까 교회 가볼까? 막. 이게 아니고 진짜 뭐냐? 복음. 복음 아니면 안 되는 영적 문제. 이걸 진짜 뭐냐? 깨닫게 되는. 그나는 그 두 부부가 앞으로 미래에 진짜 뭐냐? 전도 운동하는 전도자의 가족이 되도록 저는 지금 기도하고 있거든요. 아, 이 새끼가 교회를, 나를 죽이려 그래? 이 새끼가 이래버리면 못 보는 거잖아. 그렇잖아요. 목사를 누가 막 괴롭힌다 그러고, 목사를 누가 막 욕한다 그러고, 막 이러면은, 그런 보고 받아서 누림이 없으면, 기도가 안 되면은, 솔직히 한 번은 뭐냐? 감정 상하잖아요. 그럼 바르게 못 봐버린 거예요. 틀리게 봐버린 거예요. 기도가 안 되니까. 갈급한 죄. 그 사람이 갈급한 거예요. 특히 여러분 한번 보세요. 하나님 얼마나 갈급하게 만들었습니까? 고넬료. 그 갈급한 사람이라니까요. 로마 군대 백부장. 이 사람이요. 무식한 베드로가 왔는데요. 뛰어나가면 엎드려가 저랬잖아요. 그 정상적인 사람 아니거든요. 어떻게 보면은요. 갈급하게. 하나님이 갈급하게 예배한다. 제가 이 사람을, 이런 사람을 한번 만났는데, 이런 사람에게 복음이 비쳐버리니까요. 완전히 그냥 뒤집어버려. 이러면 지금 목사까지 되어버리니까. 다른 종류도 이 사람이 이래 됩니다. 충성된 자. 또 있습니다. 하나님 예배는 이 복음의 말씀이에요. 갈급하게 말씀을 듣고 이 말씀 따라 인도받아가고자 하는 충성된 자가 있어요. 충성된 자. 사명자. 이런 사람이 얘를 만나줘야 되는 겁니다. 교회는 한번 가볼까? 아이고, 목사님 와가지고 뭐 복음 전하니까 뭐 아이고, 막 만화 때문에라도 교회 가줄까? 그래 가지고 오면요, 평생을 그냥 교회 자리는 하나 채워주는 건 몰라도 절대로 지금 도움 안 됩니다. 아이고, 우리 목사님 참 사람 좋은데, 우리 목사님 목회한다니까, 우리 목사님 뭐 교회를 개최했다는데 내가 목사님 옆에 가줘야 안 되겠나? 이래 와 있어가지고는요, 모르겠습니다. 재정이나 여러 가지 보면 약간의 도움은 되는가 몰라도 별 도움 안 됩니다. 박덕진 목사님이 그런 부분에 뭐 의지하고 그런 부분에 마음을 두고 있고 그렇지는 않겠지만은, 그거 바르게 못 보고 있으면은요, 여러분 안주하거나 매너리즘에 빠집니다. 이런 사람 한 명만 만나져버리면 끝납니다. 이런 사람 한 명이 안 일어나면 교회 못 살립니다. 교회 성도들이요, 듣기는 듣고 보기는 보고 뭔가 뭡니까? 훈련을 많이 받았는데 실제를 못 봤거든요. 실제 초대교회 다락방 전도운동, 유목사님 통해서 일어났던 성경에 있었던 전도운동, 현장 역사, 그거 지금 실제로 잘 안, 못 보고 있거든요. 안 되거든요. 나는 여러분 교회의 미션이 그거라고 봅니다. 유목사님 통해서 일어난 전도운동, 지금 62가지의 삶, 10VDIP, 정말로 초대교회 마가타라고 했던 전도운동의 현장을 여러분 해보게라. 그래서 진짜 다락방 교회 안에 있는 많은 부교육자들에게 실제가 되도록 뭔가를 보여줄 수 있도록 인턴십 할 수 있는 교회, 그 일에 헌신할 수 있는 교회, 그 내용을 가지고 있는 서밋. 뭐 어렵습니까? 이 말이 사실. 요거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 나는 이번 집중훈련에 여러분 가운데 이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예배는 이런 사람이 일어나고 진짜 여러분 심령 속에 이거 붙잡는다면은 난 최고의 축복이라고 봅니다. 아멘. 여러분이 아니더라도 만약에 목사님 한 분이 뭔가 하나님 주셨던 하나님 앞에서 뭔가 이게 회복된다면 나는 끝이라고 봅니다. 그만큼 목사가 중요한 겁니다. 진짜 그만큼 중직자 한 명이 중요해요.
아나니아 같은 중직자. 거기에 하나님은 시대 살릴 전도자를요, 갈급하게 보냈다는 거예요. 진짜 중직자 가운데 뭔가 우리 목사님을 두고 기도하고요, 우리 목사님을 통한 하나님 계획이 뭔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면서요, 도와주시는 중직자 한 명만 있다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요? 지속되는 다락방, 다른 말, 지속되는 시스템. 여기서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62가지의 삶이 여기서 나오는 거고, 여기서 CVDIP가 나옵니다. 여기서 뭡니까? 3팀이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실제로. 그, 진짜 여러분 중요한 근본적인, 기본적인 베이스를 놓치고, 지금 메시지 3팀 이야기만 들으면은, 어려워요. 힘들고. 그 제 사명은 뭐냐? 유목사님 전체 메시지 흐름을 그 교회 시간표에 맞게 그 교회가 이 흐름을 타도록 개입 낳는 부분을 가서 제가 가서 인도받은 응답으로 그 말씀의 흐름을 저도 따라가도록 개입을 메꿔주는 역할을 하는 게 제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 제가 이 시대 잡은 미션이랄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래 딱 돼버리면요, 요래 제대로 딱 시작돼버리면은 이게 여러분의 시간표에 따라 응답으로 온다니까요. 62가지 삶이. 근데 이게 없이 어제 이야기한 그것과 오늘 이게 없이 여러분 62가지를 이제 외우려면 힘든 거예요. 하도 들어가 알기는 아는데 안 돼. 또 착하게 내가 알고 있는 것처럼 전혀 전도운동과 제자는 아니라고 CVDF 달달 외워요. 랩노트들이. 지금 흐름은 3팀 구성이에요. 교회마다. 근데 여러분이 진짜요, 요래 대접부르면 이거 온다니까요. 따라 나오는 겁니다. 시간표 따라. 그래서 그리스도 하나 안에서 다 나오는 거예요. 이게 계속 발전되어가지고 나온 게 메시지란 말이에요. 이거 되게 하려고 유목사 또 지금 잡아. 복음 서밋, 그 다음에 그냥 인턴십, 헌신팀, 이야기 막 하는데요. 이게요, 결국은 뭐냐? 이거 떼지게 만들더라니까요. 이거 떼어져 온 사람은 그 말이 뭔 말인지 알아들어요. 그 말이 그렇게 안 어려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인마누엘 미션교회는 진짜 유 목사님의 그 전도운동의 메시지 흐름을 진짜 바닥에서부터 현장에서부터 그래서 진짜 개척교회 하는 교회들이 진짜 이 다락방 전도운동의 흐름을 처음부터 바르게 보고 따라올 수 있는 인턴십 해줄 수 있는 그 일에 참된 헌신할 수 있는 교회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일을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 박덕재 목사님을 지금까지 인생을요 하나님이 준비해 오셨어요. 그래서 부산 임마누엘께 20년 있어야 했어요. 그리고 지금 하는 시간표에 개척하게 하신 하나님의 진짜 뭐냐 미션을 딱 잡아버리면 거기에다 복음에 복음 안에서 내 답이 딱 나버리면 지금까지 하나님이 나의 모든 부분을 인턴십 해왔다는 걸 알게 돼요. 이런 답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시작하고 앞으로 어떤 과정을 가야 되고 나오는 거죠. 나는요 하나님이 그 진짜 시작이 돼버리면요 하나님이 나는 지금 박대진 목사님이 건강에 주부에 보니까 건강을 두고 기도하는데 목사님 이름이 있더라고요. 목사님 몸이 안 좋은 거 아니야, 생각이죠. 하나님이 그 감당할 때까지는 아프지도 않을 겁니다. 그거 감당하도록 하나님 건강 하나님 주실 겁니다. 그게 최고 양약입니다. 그 없이 아무리 좋은 거 드셔도 하나님의 사람은 그 무가 좋아졌다 할까 봐 하나님 안 되게 하십니다. 진짜입니다. 저는 인간적으로 박덕진 목사님이 좋아요. 오랫동안 알았고. 그 저한테도 항상 좋게 대해주시고 저는 인간적으로 좋아요.
그러나 진짜 저는 제 생에 하나님 앞에 간 동안에 이 흐름 속에 함께 같이 정말로 주님 앞에 같이 있기를 원하는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한 10분 쉬었다가 마무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의미 있고 이유 있는 시간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임마누엘 미션 교회가 존재해야 되는 이유, 하나님이 부르셔서 세우신 교회에 오늘 정말로 미션을 잡는 그런 중요한 시간 되도록 주님이 축복해 주옵소서. 부산 임마누엘 교회 모든 교역자뿐만 아니라 다락방 전도운동 속에 있는 모든 교회에 정인으로 설 수 있는 그런 시작이 되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